여러분 안녕하세요, 믹스메이션입니다. 이제 곧 있으면 5월달이 다가오잖아요. 제가 5월달에는 선물을 받을 일도 많고 또 선물을 드릴 일도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물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이번 추천 아이템은 제 취향이 정말 듬뿍 담긴 아이템들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짠! 바로 이 카페 어프로치의 커피 드리퍼입니다. 이거는 제가 신용산에 있는 어프로치 카페에서 직접 구매한 커피 드리퍼인데요. 오랜만에 신용산에 놀러 갔더니 이렇게 커피 드리퍼에 드립커피를 내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, 나도 집에서 홈카페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서 보자마자 구매를 했는데, 어프로치 카페에 가면은 굿즈 제품들이 정말 예쁜 게 많아가지고 약간 커피 마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용품들 보는 즐거움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전에 꼭 가면은 뭘 하나씩 구매를 해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구매를 하면서도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괜찮은 선물 같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제품이라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. 뭔가 어떤 집에 놔도 인테리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너무 심플한 디자인이에요.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용도가 다르게 쓸 때는 저는 이거를 빼놓고 여기에다가 시리얼이나 오트밀 같은 거를 말아서 그냥 좀 비커처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.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도 될 만큼 좀 저한테는 이 제품이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집에서 또 물건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프로치에 이런 깨끗한 유리잔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이 제품은 제 생일날 작년에 키츠빈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컵인데 엄청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에 청량한 딱 음료를 담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컵 자체도 깔끔하고 너무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이 어프로치 컵과 함께 언니가 이것도 같이 선물을 해줬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잼이라던가 이런 걸 빵에 발라먹을 수 있는 우드 소재로 된 나이프거든요.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스테인으로 된 것만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우드로 된 거를 선물을 받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감성적이게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언니 말로는 이 제품 둘 다 어프로치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. 이거와 함께 이렇게 테이블 매트도 그 당시에 같이 선물을 줬어요. 이것도 어프로치 제품인데 여기에 로고가 딱 크게 되어 있고 제가 사진 찍을 일이 많고 소품 사진 찍을 일도 많다 보니까 언니가 테이블에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사진 찍으라고 이것도 같이 선물해 줬는데 천 자체가 진짜 오가닉하면서도 너무 예뻐요.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 꽤 넉넉해서 화이트 식탁에도 잘 어울리고 우드 소재 식탁에도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서 감성 사진 찍을 때, 카페샷 찍을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추천 영상 할 때 꼭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저는 최근에 뭔가 이런 생활용품을 조금 더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또 많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오브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이 오브제는 저희 토스트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제고 토스트 선물로 들어왔던 오브제인데 김지혜 작가님의 즐거운 컵 버닛 시리즈라는 이렇게 한 쌍으로 들어온 작품이에요. 그래서 작품이라서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써져 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이거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뭔가 누군가의 그런 스튜디오라던가 공간 혹은 집들이를 했을 때 이 제품을 한번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했던 그런 시리즈고요. 이 제품은 로파서울 소품샵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사이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뭔가 화이트 배경에 깔끔하게 딱 이 오브제만 올려놨을 때 공간 자체에도 우아하면서도 뭔가 딱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오브제가 그런 역할을 정말 확실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오브제를 살 때는 사실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시리즈도 하나를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쌍으로 놓는 게 훨씬 예쁘고 소재도 엄청 매끈매끈하면서도 광이 없는 무광이에요. 이런 곡선들이 진짜 아름답게 나온 오브제라서 보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오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이번 선물도 오브제이긴 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김지혜 작가님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오브제고요. 얘도 로파서울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얘는 딱 그냥 하나만 놔도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오브제고, 아까 김지혜 작가님의 오브제가 조금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포인트가 된 오브제예요. 집 분위기에 따라서 오브제 선물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가지고 왔는데, 저는 선물을 살 때 그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조금 집 분위기라던가 취향을 파악을 하고 선물을 구매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만 집 분위기를 보고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진짜 핸드메이드 느낌이라고 확 드는 게, 뭔가 이런 손잡이 부분이랑 이렇게 페인팅된 부분이 직접 이렇게 만든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오브제라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. 선물하면은 또 우리가 캔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저도 집에 보면은 제가 구매한 제품보다는 선물 받았던 캔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, 이 제품은 조 러브스의 캔들이에요. 열자마자 향이 확 느껴지는데, 제가 정말 많은 캔들을 갖고 있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. 조러버스 같은 경우는 조말론의 세컨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조금 더 합리적이게 나왔는데, 향도 진짜 고급스럽게 나온 향들이 많아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이 제품은 로즈 페탈이라는 향을 가지고 있고요. 5월이 아무래도 장미의 계절이니까 딱 이 로즈 향이 떠오르면서, 이 향 자체가 머리가 너무 아픈 향이 아니라 맡고 있으면 좀 평온해지면서 은은한 장미 화원에 온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캔들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.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캔들을 한번 켰을 때 끝까지 다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, 그럴 때 향이 좀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이 같이 세트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패키지가 너무 센스가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추천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캔들이에요.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? 이거는 제가 선물 추천 영상 검색했을 때도 꼭꼭 등장했던 논픽션의 바디로션 그리고 바디워시 제품인데요. 근데 저도 이거를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저는 일단 이거 두 제품 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선물 받았던 제품이고, 요즘은 직접 매장에 못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생일 선물이나 이렇게 기념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. 근데 또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물을 받았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논픽션은 선물이 올 때에도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게 오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진짜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, 바디워시라던가 로션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언제 받아도 사실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, 저는 지금 바디워시는 꿀갱민낯이고 바디로션은 샹탈크림이에요. 그래서 샹탈크림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향, 그리고 꿀갱민낯은 신비롭고 우디 계열의 향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, 두 향 모두 논픽션의 대표 향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물하셔도 아마 다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도 선물이 가능하시니까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선물을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선물은 제가 키츠빈 언니 생일 때 직접 구매해가지고 선물해줬던 양말이에요. 이거 싹스타즈 매장에서 구매한 히그라는 브랜드의 양말이고요. 제가 또 주변에 그런 옷 좋아하는 언니들, 패션 좋아하는 오빠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. 그래서 선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매년 그럴 때 제가 딱 생각났던 아이템이 바로 이 양말이었습니다. 옷에 선물해 주기에는 사이즈라던가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사이즈 구애 없이 구매 가능한 센스 있는 양말을 선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히그는 이렇게 색깔 있는 컬러풀한 양말들도 많이 나오고 종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.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선물 박스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물 박스 그대로 그냥 선물을 해주셔도 괜찮을 만큼 패키지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양말도 구매하지만 히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변인 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했던 양말 중에 하나입니다.
양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선물해 줄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서 우리가 양말을 또 거의 매일 신잖아요. 그래서 선물해 주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이번 아이템은 좀 웃기지만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았던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, 제가 작년에는 오수물 비타민을 진짜 많이 선물을 받았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 바이탈 뷰티의 슈퍼 콜라겐 에센스 요거를 선물을 해주더라고요. 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마시는 콜라겐 에센스라고 해서 요거를 친구들이 선물을 해줬는데, 저희가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다 30대다 보니까 최근에는 각자 건강을 정말 많이 챙겨요. 그래서 너 비타민 뭐 먹냐, 나 이거 먹는다 이러면서 비타민 추천도 많이 해주는데, 저는 그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구매는 진짜 많이 해봤는데 챙겨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진짜 약 먹는 기분이 들고 목에 좀 넘기는 걸 싫어해가지고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는다는 거를 친구들이 알고 요거를 좀 선물을 해줬는데,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고 제가 또 초딩 입맛인데 석류 맛이 그냥 나더라고요. 그래서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있는 비타민이라서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그냥 파우치에 두고 딱 존재감이 이렇게 병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꿀떡꿀떡 마시면 되고요. 이게 그냥 피부에 보습을 주는 콜라겐 에센스인데, 제가 먹어본 지는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막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지만,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을 챙기자는 의미에서 친구들한테 비타민 선물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받고 조금 이거 되게 신기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템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번 선물은 제가 최근에 아침 매거진 전시에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전시에서 구매한 아침 매거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,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매거진 선물하는 거를 꽤 좋아해요. 포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어울리는 매거진 선물을 해주기도 하는데, 이번에 아침에서 에이솝이랑 또 콜라보를 한 매거진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마침 제가 이 에이솝의 핸드크림을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선물해주면 너무 센스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을 선물해준다고 해도 같이 어우러지는 책이랑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매거진이랑 같이 에이솝의 핸드크림을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. 매거진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하자면, 아마 제 오랜 구독자이신 분들은 제가 아침을 좋아하는 걸 꽤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잡지 자체가 이렇게 편형으로 나와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한 권에 주제가 이렇게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요리 레시피도 있고 음악도 추천해주고 아주 알차고, 저는 좀 크거나 이런 책은 거부감이 드는데 딱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읽을 수도 있고 글이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깔끔해요.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요. 저처럼 책 읽는 거를 습관화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침 매거진을 읽으면서 좀 글 읽는 습관을 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에이솝 콜라보한 잡지랑 또 이 에이솝 핸드크림을 너무너무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주시는 것보다 어울리는 책이나 잡지를 선물해주시면 훨씬 더 센스있게 선물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은 크기가 좀 크죠? 여러분 이 스탠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, 이 제품은 여러분 이케아의 스탠드예요.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라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제품인데,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각 부분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 밑에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에 놔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제품이고 이케아 스탠드 자체가 가격대가 정말 괜찮아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.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좀 들고 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케아 제품은 약간 그 발굴해내는 맛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이트를 정말 자주 보는데 이런 스탠드 제품이나 등 제품들이 진짜 괜찮게 나온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줄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연결은 안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,
이케아가 조립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또 조립하기도 쉬워가지고 선물해 주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선물 추천 영상이었고요. 좀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